미래형 전기차 기술 개발을 두고 LG전자와 애플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LG전자는 마그나와 함께 전기차 파워트레인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본사를 인천에 세운다고 발표하며 본격적인 전기차 기술 개발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애플은 직접 전기 파워트레인을 기반한 자율주행차를 만들 것이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나오며 전기차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애플카 개발에 대한 소식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애플카 프로젝트에 대한 비상이 걸리면서 애플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왔죠. 그러나 지난 22일 로이터의 보도 이후 애플카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2024년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탑재된 전기 자율주행차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보도에 인용된 시장 관계자는 마치 아이폰을 처음 본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전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애플의 전기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애플은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와 자율주행 관련 칩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아직까지 자동차를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애플은 최근 BMW와 디지털키 기술 개발 성공 및 커넥티드 기술 개발에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애플카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인 23일 캐나다에 위치한 세계 3위 규모의 차량용 전장 부품 전문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VENS를 설립한 지 약 7년 만에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LG전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애플보다 더 앞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동차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진 못했지만 이미 수많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리더가 될 가능성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LG전자가 직접 만든 전장 부품은 쉐보레 볼트 EV와 제규어 아이페이스 등 이미 양산된 전기차에 널리 적용됐고 현대기아차가 만든 대다수 신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LG전자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마그나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기술 회사로 파워트레인 외에 샤시, 내외장 등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마그나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개발에 전념하게 됩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은 배터리 모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기차 개발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 합작법인이 만든 전기차는 GM,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미래형 전기차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후 전기차 분야에서 이렇다 할 소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미 함안을 소유한 만큼 함안 차원의 새로운 전기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